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유아주입니다. 퀴즈로 만나는 상재님, 태무님, 진리의 세계. 오늘은 부산 동네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수호사님,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걸로 아는데요. 도전 속 상재님 말씀 중에 일본에 대한 성구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일본에 대한 성구요? 네네. 일본은 우리에게 실로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탄압의 역사는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맺힌 역사입니다. 특히 일본의 잔인무도한 우리나라 뿌리 역사의 말살과 왜곡은 그 상처가 너무 심하며 아직도 망국의 식민 역사로 살아있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전 5편 22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일본은 깔땀살이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중국은 상머슴이니라. 깔땀살이가 들어가면 중머슴이 나와서 일하고 중머슴이 들어가면 상머슴이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미래의 지구촌 주도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큰 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일본은 원래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의 하등머슴으로 쓰셨으며 동양이 서양 제국들에 삼켜지지 않도록 천하 통일 기운을 주어서 제국주의로 나가도록 하였는데 그 민족성이 너무 사납고 거칠어서 상제님께서 기운을 크게 꺾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나운 기운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반면 일본은 한일 수교 이래 지금까지 경제문화협력국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사에 집착한 극단적인 공격을 지향하고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친화를 잘해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상생의 우방국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 동래도장에서 도전 퀴즈를 진행하니까요. 더욱더 상재님 성구 말씀을 통한 교훈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동래도장 안다영 태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다영 선생님은 청년부이신가요? 네, 청년부입니다. 아, 네. 진리는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아, 진리는 고등학교 때 사수 은진이를 통해서 개벽 실제 상황이란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놀던 중에 또 다시 책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도 얘기와 조상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곳에 가자고 제가 말을 해서 도장에 오게 되었고요. 도장에 와서 베레를 함께 하던 중에 좀 신성한 느낌과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예비 신앙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체험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입도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잡고 큰 강당 같은 문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할아버지께서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제가 문에 들어가고 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나중에 입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은 그게 저희 친할아버지셨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입도를 하시면서 뭔가 영적인 비밀의 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즐겨 암송하는 성구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도전 2편 137장에 나오는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은 작지만 온 우주의 마음은 크기 때문에 크다는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큰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꾸준히 하여 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상재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멋진 성구 말씀과 함께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상재님께서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이것을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라고 생사의 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재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있는 이것은
혈액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혹시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시나요? 이건 몰랐지.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정답은 혈액이 아니라 전기였습니다. 네, 전기입니다. 네, 삶과 죽음 등 진정한 생명 유지의 요체, 즉 우주적 근원 에너지 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항상 수부님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천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후천 가을의 변화성을 상징하는 주역의 11번째 괴이다. 정답 5 맞습니다. 음이 위에 양이 아래에 위치해서 그 기운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역의 11번째 괴이죠. 지천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김형렬 성도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상제님께서 형렬에 돌아가신 부친과 조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김형렬 성도의 부친과 조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정답은 청수를 모신 뒤 향을 사르고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었습니다. 네, 정답은 청수를 올리고 향을 사른 후에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고 있었다 맞습니다. 소사님, 증산도 신앙문화의 핵심어 청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청수는 생명의 근원, 정화, 순수, 맑음을 상징합니다. 청수를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6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도를 닦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수를 모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순수하게 정화되어 갑니다. 도전 3편 244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성도들을 공부시킬 때 각기 청수를 모시고 글을 읽게 하십니다. 상제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청수를 모시게 하고 수행 공부를 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즉 청수를 모시고 수도를 하다 보면 청수가 상제님과 내 생명을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청수를 모시는 거룩한 의식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수를 모시는 그 의식이 강력한 영적 무기 그 자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강령을 내려주시기 위해 모든 병을 다 앓으신 뒤 대속하셨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동학. 정답은 의통이었습니다. 아. 네, 문제가 이게 막 그냥 듣다 보면은 네. 좀 그런데요. 네. 정답 의통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강령을 내려주시기 위해 구원의 법방인 의통을 전해주셨죠. 상제님께서 구원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 틀리셨는데요. 네. 아쉽게 틀리진 않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한 성도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손가락을 곱짝거리며 아는 채 하는 자와 그 뒤를 쫓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부안 사람으로 부친이 어업을 경영하였던 이 성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김갑칠, 2번 백남신, 3번 김보경, 4번 신원일. 정답은 4번 신원일입니다.
8번 신원일 정답입니다. 그릇된 믿음에 대한 선생님의 경책의 말씀이었는데요. 안다영 선생님, 참여해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역시 공부는 깊게 파라는 네, 상재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차분하게 문제 잘 풀어주셨고요. 총 4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동네 도장 이채영 테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동네 도장 정혜진 테일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모녀팀인데 같이 나온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퀴즈에 나오자고 했나요? 제가요. 채영 선생님이? 네. 오, 너무 멋진 제안을 하셨네요. 혹시 올해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5학년. 입도는 언제 하셨나요? 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4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도장에 다녔고 5살 때 동생을 위해서 태울주를 읽었어요. 그리고 6살 때 어리이 도전을 읽었는데요. 7살 때 저와 1살 차인 주연이 언니가 입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빨리 입도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8살 때 제가 입도를 했어요. 아, 네, 정말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의 기부를 이렇게 또렷하게 읊는 어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리지만 정말 상재님 진리에 대한 열망을 또렷하게 가진 도생님인 것 같은데요. 도전 공부하면서 즐거웠던 추억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연이 언니랑 같이 도전 성과 암송 대회에 나갔어요. 태일공에서 하는 거라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선수님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즐거웠고 보람도 느꼈어요. 그럼 성구 암송대에 나갔을 때 암송했던 성구를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2편 43장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는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즌이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부의를 숙청하고 일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낸 낙엽과 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네, 정말 한마디로 상재님 진리 영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혜진 선생님, 아기 가지고 계실 때 혹시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똘망똘망하는 딸이 나왔나 봐요. 그럼 상재님 진리를 만난 것도 책을 통해서인 건가요? 네. 대학교 때 저희과 선배가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이제 책을 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이제스트 개벽을 정독하면서 동아리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동아리방에 있는 진리서적을 많이 보면서 증산도가 종교랑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네. 그리고 뭐 이제 인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상재님 진리를 만났겠지만 저는 20대 그 젊고 순수했던 시절에 상재님 진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상재님 진리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으신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2007년도 동지치성 때 종도사님께서 가정치성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초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치성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 가족 신앙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치성을 저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도생님들에게 멋진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쁜 따님과 함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두 분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사람이란 깊어야 하나니 크게 될 사람은 벌써 마음이 두루 깊어서 널리 생각하고 소소한 일은 게으치 않느니라 하시며 미래의 일보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철두철미하게 반성하라고 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X. 정답은 X.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 미래에 오는 일을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자세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우리 이천 교수님, 혹시 못 본 시험 때문에 엄마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거나 하진 않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엄마를 케어할 줄 아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출입동과 장기를 두다 뜻밖의 내리 세 판을 친 곳은 구릿골에 있는 윗쌍나무쟁이 바위다.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 맞습니다. 젊은 초립동이에게 새 시대를 여는 사명과 기운을 크게 붙여주시는 공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1907년 정민년 10월에 상제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천지의 도금 독양이면 만사 불성이니라 하시며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무엇을 하라 고 하셨나요? 답은 수구를 들여 세우라. 정답은 수구를 들여 세우라라고 하셨죠. 만유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공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모녀나 부자팀이 나오시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같이 외치시는데 우리 이채원 교수님은 먼저 정답을 엄마한테 말씀하시네요. 어머니 정답 알고 계셨나요? 같이 했는데 채영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어포로 송도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이제 세상이 다 됐느니라 이제 판을 굳게 짜 놓았으니 목만 잘 넘기면 좋은 세상을 보게 되리라 하시며 후천 조화 선경 세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 선경 세계는 몇만 년 동안 지속될까요? 정답은 5만 년입니다. 5만 년 정답입니다.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후천 조화선경의 기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태모님께서 정월 초하루는 인간의 명절이요 정월 초사흘은 인간의 고사일이니라 라고 하시며 동지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1번 일양이 시생이라 2번 일음이 시생이라 3번 삼음 이양이라 4번 정음 정양이라 알았어. 시작.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일양이 시생이라 정답입니다. 일양, 이름 등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 많았는데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혜진 이채연 도생님, 도전 퀴즈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 나간다고 해도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네,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문제 풀어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총 5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